통일해서 하지 말고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를 코앞에 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조금 전 과천청사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 회동에서 과연 인사 관련 논의가 있을지 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먼저 오늘 현장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예방되어 있는데 혹시 검찰 인사 관련 얘기도 언급하십니까? 청와대나 여권 수사하는 지휘부도 혹시 인사 대상에 포함되나요? 지금은? 총장님, 대검 추미애 장관이 만나서 검찰 인사 관련 얘기 언급하십니까? 수많은 취재진을 뚫고 부랴부랴 지금 계단을 올라가는 윤석열 총장의 모습까지 봤는데 일단 어떤 내용이 언급됐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이현정 의원님 네. 봤을 때는 몇 분 만났냐 몇 분 얘기했냐 중요한데 단 30분만이었어요. 네. 일단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난 2일 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임명장을 받고 3일 날 공식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날 취임식 때 이제 대검 간부들이 대거 참석을 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취임을 하면 뭐 빠른 시간 안에 사실은 이제 검찰총장을 사실 예전 같으면 외부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로 부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 그 검찰이라는 게 다른 어떤 기획재정부 밑에 국세청, 관세청 뭐 등등 외청하고 좀 다른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검찰이라는 게 굉장히 독립적인 하나의 기구이기 때문에 예. 그걸 사실 그동안 법무부도 굉장히 존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만날 때는 그냥 수시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외부에서 어떤 어느 정도 만나서 상대방을 좀 예우해 주는 게 전통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엔 좀 상당히 달랐어요. 일단은 만남의 시간 자체가 상당히 예전보다는 좀 길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5일 만에 일단 만난 것이거든요. 예. 지난 3일날 취임한 이후에.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는 직접 또 이 법무부 청사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즉 추미애 장관이 있는 곳으로 불렀고 또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을 단독으로 만난 게 아니라 법무부 밑에 있는 나머지 산하기관장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만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또 와서 이제 이 30분 동안 만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30분 정도로 하면 뭐 차 한잔해서 그냥 덕담 나누는 그 정도 수준에서 사실은 그친 것인데 사실은 지금 이제 그 검찰 인사가 뭐 곧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했는데 아마 이제 인사와 관련돼서는 뭐 조만간 또다시 아마 만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만남을 보면 상당히 양측 간에 기싸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즉 추 장관 입장에서도 만남의 시간 자체를 3일날 취임했는데 오히려 지난 다음에 윤 총장을 부른 것이나 예. 또 30분 정도 만난 것이나 또 윤 총장의 오늘 표정을 보면 상당히 굳어있는 표정 같은데 서로 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기싸움이 치열했다는 것을 좀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싸움이 있었는지 30분간 이어진 면담 이후 분위기를 어땠는지 윤석열 총장이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표정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어떤 얘기 좀 나누셨는지요? 법무부랑 청와대가 논의 중인 검찰 고위간부 이사 관련해서도 의견 나누셨습니까? 글쎄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계단을 내려오는데 단 30분 그리고 취임 닷새 만에 이루어진 두 사람의 만남. 장현철 변호사님 이거 이후에 대검찰청에서는 이래저래 또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통상적인 만남이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만난 자리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만남 이전에도 법무부에서 선을 그은 바가 있어요. 인사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다. 외청의 어떤 독립된 기관장들 만나는 자리라고 하면서 앞서 기싸움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검찰을 법무부의 외청 중 하나로 표현하려고 하는 기색이 사실 추미애 장관 취임사부터 좀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과거에도 전례는 있었지만
드문 사례였던 것처럼 외부가 아니라 법무부로 불러서 이렇게 다른 기관장들과 마찬가지로 순서 지켜가면서 만난 것이고요. 단독 면담이었다고 하지만 시간도 매우 짧지 않습니까? 대검 같은 경우도 오늘 만남 이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추천과 관련된 공식적인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또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찰청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총장과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그 절차를 위해서는 추미애 장관이나 법무부가 한 번 더 윤석열 총장을 만나거나 또는 물밑에서 의견 교류하는 그러한 시일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보게 된다면 추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인사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일단 약간 숨을 고르면서 이 검찰의 어떤 쉽게 말하면 어떻게 검찰에 나올 것인가 살펴보고 있는 것 같고 윤 총장도 오늘 30분에 만남에서 아마 추미애 장관의 생각을 조금 떠보려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난 나온 보도를 보게 되면요. 예. 청와대에서 나왔던 인사 초안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브레이크를 걸면서 인사추천위원회 가동이 늦어졌다는 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추 장관 나름대로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당대표였고 오선 의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법무부나 검찰개혁에 대한 나름의 독립적인 안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무엇인지 알아내고 수용이 가능한 정도인지 맞춰보는 게 급선무일 텐데 오늘 아마 그 정도의 탐색전이 30분가량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사 논의는 없었다. 뭐 내용은 그리 좀 의미 있는 내용이 주고받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저희는 형식에 좀 주목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그간 관례를 깬 부분들이 많아서 이례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과거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 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그냥 뭐 단순한 인사였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네. 형식을 조금 집중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아까 여기 계신 분들도 기싸움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셔서 정말 검찰이 법무부 밑에 있는 곳이다라는 게 이 형식, 만남의 형식으로 좀 읽혀집니까? 검찰 출신으로서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 이제 기자들한테 법무부가 이제 그 문자를 돌렸다는데 외청장 및 산하기관장의 법무부를 예방한다. 저도 법무부에 근무했었습니다만은 외청장이 누굴까 한참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법무부 소속의 청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교정청, 이제 교도소나 이런 데 하는 교정청, 출입국 외국인청 이런 것이 있고 외청은 대검찰청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럼 검찰총장을 외청의 장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인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아마도 지금 이제 지적되는 것처럼 검찰총장도 출입국 관리청이나 아니면은 교정청장과 비슷하게 대접한다 이런 복선이 깔려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추 장관께서는 앞으로 검찰개혁을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줄탁동시 그러니까 위에서도 개혁을 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서로 협조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만약에 저런 식으로 검찰총장은 출입국 외국인 청장이나 지방교육청장 마찬가지 위치에 있다.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해서는 앞으로 지휘권 행사가 안 되지요. 법대로 무조건 하나 따라갑니까? 그건 리더십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추 장관이 뭐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 밑에 실무 직원들 그렇게 한 걸로 본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외청장이라고 지적한 건 매우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럼 정태민 하나 더요. 네. 검사 시절에 외청장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는 이번에 외청장 얘기를 듣고 제가 법무부 직제 규정을 찾아봤어요. 외청장이 누군가. 그때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대검찰청 포함이 안 돼 있고 검찰청으로 별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청장은 검찰총장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검찰총장이라고 썼으면 될 것을. 그렇죠. 그런데 간단하게. 이제 외청장과 산하기관장 그러면 결국 법무연수원장이나 출입국 외국인청이나 교정청장과 마찬가지로 대접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해서는 검찰개혁 안 됩니다. 잠시만요. 잘못됐다는 건 정말 법무부가 윤 총장 길들이게 시작됐다. 이 제목 그대로 그렇게 해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추 장관에 이제 그 법무 검찰 개혁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점에 대해서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지지와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검사들이 죄인이라서 처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 추 장관이 또 정치인 출신이시니까 리더십을 잘 발휘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또 청와대에서 그 낸 인사안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또 조정해 간다는 걸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 좀 아시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외청장이라는 표현은 정말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추미애 장관은 청문회 당시에도 윤석열 총장의 인사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의견을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면은 검찰총장 등 소위 문제되고 있는 수사의 담당 검사들은 인사를 하겠구나. 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오늘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의 만남에서는 인사 관련 얘기는 알려진 바로는 없다고 해도 조만간 인사가 이어질 거고 그러면 정말 윤석열 사단, 윤석열 팀이 교체되는 거 아니냐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고요.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고검장 비어있는 자리들은 채워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걸 고려하다 보면 일정 부분 인사가 있다 보면 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수사팀 전체를 바꾼다거나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수사팀 전체를 완전히 다른 팀으로 바꾸는 것 자체 그거는 상당히 부담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나 또는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부분도 고려할 거라고 봅니다. 예. 불가피하게 고검장급을 인사이동하다 보면 누가 빠지고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수사팀 전부를 다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수사팀으로 간다? 이거는 수사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수사의 진행상황도 그렇고 또 외부에서 볼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닌가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사이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수사를 뭐 전체를 다 바꾸는 쪽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 인사의 최대 관심사였던 조국 1호 인사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어제 돌연 사의를 표명해서 여러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이에 본인의 입장은 오늘 아침에 뭐 기자들한테도 뭐 공지가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아마 오후 늦게 황희석 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황희석 국장은 원래 민변 출신의 이제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의 뭐 어떤 문민화 이것 때문에 인권국장으로 이제 조국 장관이 있을 때 들어왔어요. 이분이 사실 뭐 예전에 일반 변호사 있을 때 뭐 한국당을 비난하는 뭐 트윗 올리고 뭐 등등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국장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검찰국장은요, 우리 지금 법에 따르면 검찰국장은 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검사를 하려면 법무부가 예를 들어 검찰청에서 검사를, 경력 검사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자격을 주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황희석 국장은 검사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검찰국장, 이 인권국장을 일하는 것이지 이분이 검찰국장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절차를 더 거쳐야 됩니다. 으흠.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이제 그 내부의 의견은 아마 이 황희석 국장이 사실은 이제 검찰국장이 될 것이다.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 뭐 예산 이런 걸 다 총괄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국장을 통해서 검찰 통제하려고 하는 또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뭐 청와대도 그런 주장을 하는데 법무부의 문민화를 이야기를 하는 게, 문민화를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 뭐 검사들이 무슨 본인도 아닌데 자꾸 문민화 이야기를 하는데, 즉, 검사 출신 아닌 사람들 하겠다는 거죠. 근데 참, 그거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검사 출신 아닌 사람들이 와서 검사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뭐 정부가 하겠다니까. 근데 지금 이제 황희석 국장이 사퇴를 한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추미애 장관이 이제 청와대가 아마 인사안을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했으면 좋겠다는 인사를 줬을 텐데,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 정치인일 때와 장관일 때 신분이 다릅니다. 즉 장관일 때는요. 이게 자기 책임으로 돌아와요. 예를 들어 정치인이야 뭐 정책 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렇죠. 장관일 때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걸로 처벌될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을 아마 추 장관도 생각했지 않을까. 즉 청와대가 인사안을 그대로 자기가 수행했을 경우에 자칫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무리한 인사를 했을 경우에 반발도 있을 수가 있고 예전에 예. 법무부 장관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 잘하는 추 장관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이런 인사를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갖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 검찰국장을 이제 검사가 아닌 사람 임명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탈검찰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옆에 저는 뭐 법무부 법무실에 근무를 했었는데 검찰국 검사들을 보면은 예. 전국 검사들의 이름과 기수 경력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장기판에 놔두면 누가 어디에 있듯이 전부 다 외우고 있어요. 검찰 내부 분위기를 꿰뚫고 있군요. 그럼요. 정확히 파악을 해봐요. 이런 거 하면 인사라는 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로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쁜 자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조화로 꿰야 되기 때문에 그 인사나 예산에서 전문가가 아니면 항상 잡음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검사, 비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사나 예산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렇네. 경험을 쌓은 사람이 검찰국장을 해야 이게 인사가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이지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황희석 인권국장은 한창 조국 일가 의혹이 불거졌을 때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9월 3일이었던가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영어 성적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갑자기 유출한 검사 상판대기를 날려버리겠다는 그런 큰 소리로 말한 거 사실이죠.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닙니다. 지금 날짜를 한번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런 말 안 했냐고요? 기억이 없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거짓말하는 사람의 수법 아니에요. 법률가가 아니면 아니다. 했으면 했다지 어떻게 기억이 없다. 이 중요한 말을 그렇게 합니까? 유출한 검사 상판되게 날려버리겠다. 이거 평생 살면서 한 번이나 쓰는 말입니까 이게? 단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 질의하는 국회의원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현식 평론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조국 1호 인사 황희찬 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청와대에서는 이 인물을 좀 중요하고 싶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반대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물론 청와대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인물과 직책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이용구 법무실장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민변 출신인 황희석 인권부장 같은 경우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사실 정말 파격적인 인사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이 안을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이광철 민정비서관, 예.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브레이크를 걸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황희석 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줄을 잇고 있어요.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도 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고요. 예. 물론 황희석 국장도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미애 장관,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의 오선 의원 출신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게 사실 정치적으로는 본인의 체급을 낮추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광철 비서관이나 최강욱 비서관이 만든 인사안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눈 하나 깜짝할까? 김종원 민정수석이 나서도 추미애 장관에게 요구를 하기 힘들고요. 예. 노영민 비서실장도 뭐라고 하기 어려운 인사임은 분명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아마 이 수사팀의 일부는 분명히 흔들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또 본인이 검찰개혁을 해냈다는 그러한 열매를 원하고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장관으로서 아까 말씀해주신 직권남용 이런 혐의에 나중에 가서 책임을 져야 될 여지도 있는 것이고 만에 하나 또 우리가 검란이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하게 됐을 때 그 역풍을 정치인 추미애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과연 그 역풍을 오롯이 다 맞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청와대가 내세우는 지나치게 파격적인 안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개혁적인 모습도 보이되 검찰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중재안을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예. 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청와대 안도 이견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들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짧았던 30분간의 만남 뒷얘기를 이번 주제에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실시간 검색어를 좀 일찌감치 만나볼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세균 총리의 인사청문회 얘기가 나왔는데 뭐 세금 탈루 의혹이라든지 삼권 불륜 얘기가 오늘 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 우영환, 김재인, 최강욱 이 세 명의 인물과 관련된 얘기가 다음 주제에서 바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다음 주제 한번 바로 만나보실까요?